기도드립시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6천 년 동안 역사하셨나이다. 인간은 법을 줄 때마다 실패가 됐지만은 예수님의 믿음의 법으로 온 세계가 택한 자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나이다. 이제 시험의 때에 58년부터 무지갱이 열려서 해와 공기 어두워졌나이다. 캄캄한 밤을 만났지만은 하나님의 인이 없어서 갈팡질팡 반대로 가고 있나이다. 쓴 것을 보고 달다 하고, 빛을 보고 어둡다 하고, 악을 보고 선하다 하고, 오늘 이사야 5장 같이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이 되어서 하바될 길로 가고 있나이다. 그래서 새 일을 구하라고 명령하시고, 새 일 중앙 교회를 세워주시고, 5대 강국대. 지금까지 마귀 공격을 받고 있나이다. 얼굴이 타임보다 상했고, 거슬려서 더럽게 되었고, 짓밟혀서 지뢰가 되었고, 몇이 천대를 받고, 그래도 주님의 대언 기도로 이 아침도 나왔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정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능력이 이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밝혀주시고, 우리 속에 선악과가 와 있고, 패역이 와 있고, 사탄이 우리를 조종하고 이길 힘이 없지만은 주님의 피와 말씀으로 승리하게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호시아 5장입니다. 5장은 열 지파가 왜 망하느냐 원인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그물이 됨이라. 하나님이 죄를 따질 때에 제사장부터 따집니다. 책임이 제사장이 있다. 제사장이 잘못했다. 그럼 구약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인데 제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다른 지파는 제사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레위에게만 맡겼습니다. 그 마귀들이 레위 지파를 공격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헛된 제사를 드립니다. 선악과 질이 흘러내려서 여기 미스바는 성지거든요. 망된데 사무엘이 블레셋에서 공격받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외쳤어요. 너희들 미스바로 모여라. 금식하자. 그 미스바 성회가 블레셋을 이겼어요. 이런 복된 미스바에서 오히려 우상을 숭배해서 올무가 됐다. 걸려들었다. 그 말이죠. 그럼 에덴 동산이 복지인데 뱀이가 들어와서 선악과 먹으면 안 죽는다.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타락이 됐습니다. 마귀는 호사 다 말았고 좋은 일 있으면 따라와서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구약 4천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뱀한테 넘어졌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통치를 받아야 되는 안 받으니 이제 할수 없이 법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법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심판은 이제 행위 심판이 있고요, 복음 심판이 있어요. 아담부터 그 자자 손손들은 행위 심판입니다. 양심 시대부터.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는 복음 심판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복 받고 심판 안 받고, 예수를 안 믿는 게 죄가 돼서 심판받습니다. 그 성령님의 증거는 요한복음 16장 같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죄는 무엇이냐? 율법을 범한 게 죄가 아니고 법이 바뀌어져서 성령의 법으로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뭐 선악과 먹고 혼혈 금지하고 다 죄지만은 이제 구원받는
시대 와서는 구원이 예수니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갈릴리 빛을 봐야 되지.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다 죄가 된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성신님께서. 의는 뭡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마치고 하늘에 가는 겁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성천이 의요. 심판은 세상금에 쫓겨납니다. 이제 예배임이 쫓겨나고 심판하고 이 땅에 새 시대가 옵니다. 2절에요. 자, 폐역자가 살육제에 깊이 빠졌음에 이제 열지파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거기에 제사장들이 살육제 사람을 죽이는 죄에 깊이 빠졌다.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자, 오늘 재림 때에 계시록 9장에 5개월 항추기가 나올 때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없으면은 모조리 잠박합니다. 그게 첫째합니다. 그걸 오늘 기독교가 모르겠어요. 계시록과 증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5개월에 증거하는데 그러면 한란 시대에 구원으로 택한 사람은 5개월 때 다 나옵니다. 그것이 이사야 66장 나라가 하루에 민족이 순식간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 예정 속에서 속전속결로 5개월에 끝냅니다. 자,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예, 에브라임 요셉의 장자인데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이스라엘은 야곱 아닙니까? 야곱은 이삭의 축복권을 받았잖아요.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행음하였고 하나님과 관계가 빗나갔다. 그리고 고멜이다. 호세아의 부인이 고멜이가 호세아를 두고 가출했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 두고. 이것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부인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절하러 갔다 그 말입니다. 금송아지 앞에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느니라. 하나님 볼 때 더럽다. 이게 6천년 내려오는 원죄입니다. 선악과 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피를 타고 인간의 피는 썩을 피입니다. 예수 피는 생명의 피. 그렇게 예수 피를 바르면은 그 죄가 사라지고 예수의 사람이 된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로 새 생명 얻고 오순절로 자라나서 초막절에 열매가 돼야 됩니다. 그 3대 절기가 3대 역사고 3대 축복이고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열지파가 이렇게 호세아에게 심판의 말씀 받았는데 그 원인을 좀 봅시다. 자, 솔로몬의 죄로 열지파가 잘려나갔는데 11개 상을 좀 봅시다. 11개 상 10장에 이 성경을 많이 읽고 전하는 목사님들이 못 깨달았어요. 은혜만 깨달았지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10장 찾았어요. 23절 봅시다. 솔로몬의 그때 가정, 그 나라가 어떻게 됐는가.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줬습니다. 그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가 이 지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왕성에 앉았는데 어떤 여자 둘이 와서 아이를 하나 데려와서 왕이요, 저 우리가 한 집에 사는데 이 여자가 잠을 잘 못 자서 자기 아들을 깔아서 죽였는데 아침에 자고 보니 내 아들이 이 여자한테 가져가고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이거 좀 밝혀주세요. 이 살아있는 아들이 누구 아들인지를.
솔로몬이 봤어요? 안 봤어요? 저들끼리 저절로 놓고는 왕에게 와서 이거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가 알았다. 여봐라, 그 작은 큰 칼을 가져오너라. 칼은 왜요? 이 여자고들이 싸우니 아들 때문에 이 아들 반에 갈라서 나눠주려고 한다. 예? 그러면 누가 마음에 철성대리 앉아요? 진짜 엄마. 가짜 엄마는, 아, 이거 좋다, 잘 됐다. 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나눈다, 잘 되고, 좋아하는데, 이쪽 여자는 울어요. 왕이 안 됩니다. 이거 내 아들 아닙니다. 살릴 목적으로 하니까 왕이 아들처럼 됐다. 이 살아있는 아들은 이쪽의 여자 거다. 이쪽 여자는 가짜다. 판결이 했죠? 또, 스바 여왕이, 응? 여기 10장 1절에 스바 여왕 왔잖아요. 10장 1절에 스바 여왕이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얻고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근데 솔로몬은 정말 지혜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진짜 꽃 한 합은 꽃 한번 생화 살아있는 꽃 한번 하나 하고 조화 가짜 꽃 합원을 이렇게 갖다 놨어요. 섞어 놨어요. 죽은 꽃 산꽃 왕이요. 어느 것이 살았습니까? 어느 것이 좋아하고 생합니까? 물어보니 여봐라 저 밖에 가서 벌과 나비를 잡아오느라. 그래서 노니까 나비와 벌은 어디로 갈까요? 죽은 꽃 산꽃 산꽃. 그러니까 왕이 스바이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세상에 이런 사람 어딨노? 척척 박사다 이게요. 그런데 넘어졌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도 선악과는 못 이겨, 폐역은 못 이겨, 여러분 신경질 못 이기죠. 급하면 주먹 나가죠. 나간다니까. 그게 하나님 만든 선악과야. 그거 뽑아주려고 호시하고 왔단 말이요. 그럼 진찰하면은 어디가 얼마 고장나는가 의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오늘 진찰 받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봅시다. 자, 10장 23절에 솔로몬 왕의 지혜,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방 열왕보다 큰지라.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천하가 얼굴을 보기 원하여. 솔로몬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길래 이게 척척 박사냐 또 돈도 많으냐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이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이 작은 나라지만은 세계 소문났어요. 11장 보세요. 그 옆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바로가 누구요? 에집트 강대국의 사위가 됐어요. 예? 솔로몬이가 이방에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왜 사랑했어요? 자기 나라 여자도 있는데 왜 이방 여자를 사랑했을까? 이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이 뱀의 미혹이요.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예? 통하지 말라는 거요. 이방인하고. 저희로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이게 십계명이에요. 이방 혼인.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자, 창세기 6장에 셋의 아들들 가인의 딸에게 장가갔지요. 그래서 홍수 죽었잖아요.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이게 뭔 뜻일까요? 왜 연애했어요? 하지 말라 했는데. 예?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왜 먹었어요? 그거야요. 하와야, 아담아, 선악과 먹지 마. 정령 죽어. 근데 뱀의 말은 결코 안 죽어. 그 안 죽는 그 부정이 선악과로 통해 사람 몸에 들어와서 우리 피 속에는 죄가 있어요. 우리 죄는 우리 피는 죄의 피예요. 선악과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발라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영혼도 육체를 구원하는 것이 3대 절기입니다. 그러면 세계의 가장 영광된 하나님의 종 솔로몬 왕이 얼마나 60평생 살면서 왕은 20세에 가서 60 죽어서 40년째 통치 못했어요. 다윗도 40년 40년 통치인데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후비는 왕후입니다. 빈장은 첩인데 빈장이 300인이다.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다른 신 1계명, 2계명을 범했다. 예? 이방은 마귀 집이에요. 마귀의 딸들이 예쁘니까 솔로몬이 결혼했단 말이요. 이게 세속하거든요. 그 오늘 기독교도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니 세상 따라갑니다. 그것이 WCC, KNCC, 프리메이션입니다. 반대로 가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1, 2, 3, 4계명 안 범했습니다. 5계명부터 범했지. 그런데 아들은 한수 더 떠가지고 아버지가 지킨 1계명부터 범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죄가 갈수록 뻥튀기 된다, 커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담은 하나만 지어 범했어. 그 930살을 살았어. 그 후손들 자꾸 연수가 단축되는 거예요. 그 지금은 70몇 배 못 살아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어떤 신을 만들었느냐. 5절에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세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혹은 밀곰, 말감, 이방신인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반대로 가잖아요. 악을 선하다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도 협상주의가 악인데 무신론을 따라가 무신론을 혼합주의를 다원론을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같이 쫓지 아니하고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예수로. 그래서 다윗이가 선악과로 넘어져도 성령이 와서 회개시켜 기도하고 용서받고 회복이 됐어요. 죄를 지어도 성군이 됐어요. 그러면 솔로몬의 이 많은 죄를 어떻게 처리할까? 430년 죽었어요. 그래서 르바벨에게 회복합니다. 무슨 뜻이냐? 아담부터 줄줄이 쓰러져도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회복이다. 살려준다. 죽어도 살려주고 살아서 믿는 사람 영혼이 안 죽는다. 예수님 외치심입니다. 모압에 가증한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이 산당이 우상인데 부처요 부처 절간을 지었어요.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제가 또 이방 후비들을 위하여 이방의 왕비들을 위해서 그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 왕들의 왕비들의 소원을 들어서 전부 절간을 자기 나라 절간을 지어준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은요 우상 잡탕이 된 거예요. 오늘 기독교가 WCC가 우상 다원론이에요 지금요. 사상적으로. 그래서 뭐 알라도 구원 있다, 부처도 구원 있다 헛소리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다. 제사해요. 예배 드려요. 근데 우상 예배 드린다니까요. 그럼 호세아 5장에 제사장들아, 그 우상 예배 드려요. 그들은 제단이 어디 있어요? 단과 베델이요. 거기 뭐가 있어요? 금송아지. 돈이 거기 있어요. 오늘 서울의 큰 교회들 왜 크다 합니까? 돈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 지하교회는 돈이 없으니까 밑으로 들어갔단 말이요. 응? 그래서 월세 낼 게 없으면 문 닫아버리는 거. 교회는 많이 세워지는데 1년에 700개씩 문 닫는데요. 서울의 집값이 비싸요. 응? 월세값이 비싸. 교인이 안 모이니까 세가 안 나오니까 문 닫고 또 땅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는 부자들이 모이니까 돌이 쓰고 남아.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 돈 따라가면 죽어요. 선지서를 따라와야 되지. 그래서 솔로몬의 이 범죄 타락이 출발이 돼서 그 신하의 여로보암이가 신한데 하나님이 그에게 열지파를 줬어요. 제사장 아히야가 지나가는데 새 옷을 입었어요. 제사장 옷을, 세마포를. 그래서 열두 개를 찢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야, 네가 열 개 가지고 와. 그래서 나라가 쪼개졌어요. 이런 죄 때문에. 응? 그런 본문과 봅시다. 자, 호세 5장 3절에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행음하였고 하나님 떠나서 마귀 섬겼다. 금송아지 섬겼다.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느니라.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거 인간으로 해결 못해요. 이 새일로 창조이래요. 인간은 전적 부패입니다. 에베소 2장 3절까지 본질상 진노 자식입니다. 태어나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대 절기로 아들을 대신 죽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새겨서 원죄를 뽑아내고 같이 살자고 새일 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 왕의 죄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5절은요, 남북조에 대한 심판인데 열지파만 그런 게 아니고 남쪽의 유다도 똑같다. 죄는 같은 죄다. 그런데 선택을 받았지 유다가요. 그렇게 아담 후손들이 다 똑같지만은 아브라함 선택받았잖아요. 이삭 야곱이, 유다, 다윗이, 솔로몬이 선택받은 계통도 다 죄를 짓더란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사람이 마음에 품은 것을 얼굴로 증거해요. 응? 얼굴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인이가 동생을 죽이고 겁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가인아 가인아 네 안색이 변했다 무슨 일이 있느냐 물어봤어요. 응? 무슨 너 일 저질렀지? 너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을 때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네 회개 안 할 거냐? 그렇게 가인이 죽을 죄가 뭡니까? 반역이요. 하나님 내 동생 아벨을 내가 지키는 내가 경호원입니까? 왜 내한테 물어봅니까? 지가 손으로 때려 죽여놓고는 발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 저지르면요 시침대지요. 동문서답에. 응? 그 형사들은요 죄수도 눈을 봅니다. 눈을 마주치면요 죄수는요 눈을 피합니다. 형사 눈을 피해요. 예? 자기 지금 죄가 있거든요. 눈으로 말한다니까요. 그거 딱 잡아냅니다. 눈으로. 응? 그 가인이가 하나님을 피합니다. 거짓말하고 자기가 아벨을 죽여놓고는 왜 내한테 물어보냐 이 말이요. 응?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어. 이 천지 충만한 신이고 우리 마음을 보고 있다니까요. 그게 죄 짓고도 도망가면 갈 데가 없어요. 솔직히 앞발 뒷발 놓고 나와야 되지. 전부 의지로 손 들고 와야 되지.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호세아가 갔을 때에 이 열지파는 안 돌아와요. 거짓말해요. 그럼 유다도 마찬가지야.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택했기 때문에 창세기 49장에서 무조건 긍휼 자비 100%. 그러면 사마리아도 심판 안 달리면 거기 와야 돼. 유다 집에 붙으면 돼. 그 구원 방법이 유다에 있습니다. 그 유다의 지파가 예수님 아니요? 자,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유다 것 맞죠? 그렇게 이제 에스겔 4장 5절에 열지파는 390년, 유다는 40년 남았으니 40을 더하면은 430년 이렇게 포로 기간, 죄를 치르는 기간이 12지파가 430년 있어야
용서받는다. 그때 누가 와서요? 430년 지나면 누가 올 것 같아요? 수르바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연대를 따라 역사하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받으려 구원을 주신 거예요. 연대를 챙겨놓고 놓았더니 120년, 아브라함은 400년, 예루살렘은 70년, 사마리아 390년, 연대를 정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에 너희는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모르면 물어봐 아비한테. 연대 따라가란 말이죠. 우리 제단은 74년도 학회에서 따라왔어요. 서가라 1장 응? 70년도 노화하시고 회복했다. 소년이 청량한다. 소년이 청량하면 불성과 보호받는다. 전하 노래하고 기뻐하라. 너의 주께서 내게로 온다. 그래서 서가라 9장에 당나귀 탈 때 기뻐하고 구름 탈 때 기뻐하고 두 번 기뻐하면 영육 구원 받는 거예요. 6절에요.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났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안 받는다. 뭐 소떼 양떼 뭐 돈 뭐 보따리 삼아도 하나님이 벌써 돌아앉았다.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신데? 구이사에 계신다. 학교에서 구이사 재단에 하나님이 지대를 놨다. 여기 오면은 내가 원죄 자범죄 다 용서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애굽 땅 중앙재단이 이사 19장에 5대강으로 세운 우리 재단이 중앙재단 사명이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택해서 사명을 맡겨줬어요. 응? 대통령도 똑같은 한국 국민이요. 그런데 투표해서 점수 많이 맞으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투표 안 하고 당신이 정해버렸어, 마음속에. 응?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하고 사울왕은 버리고 다윗은 택하고 예? 에브라임 버리고 유다는 택하고 하나님이 선택권으로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만나려면 어디가 만나요? 구이사에 만난다. 구이사에 계신다 지금. 예? 여호와 이 재단에 계세요. 구이사 재단에.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외치고 있어요. 그 택한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요. 뭐 방송을 듣든지 뭐 테이프를 듣든지 전도지를 받든지 듣고 오는 거예요. 7절에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정조는 신앙 정조입니다. 신앙 정조. 십계명. 사생자를 낳았으니 협상에서 이방인을 불러들였어. 그 솔로몬이가 사생자를 낳았어요. 이방 여자 불러들이고 이방 신을 받아들이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고. 그러므로 세 달이 지금 4월 달이죠. 세 달은 5월 달이 세 달이요. 환난이 가깝게 왔다 그 말이요. 갑자기 죽는다.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그게 기업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 땅을 찾아오는 게 기업이지 타락한 땅에는 기업이 없어요. 이 땅에는요 저주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 말, 그 설교했더니 나보고 틀렸대. 왜 이 땅에 저주냐고. 예수가 오신데 왜 저주냐고. 예수가 땅에 속했어 안 속했어. 이 설교도 못 듣는가 봐. 예수님이 땅에 속했대 안 속했대. 안 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은 저주야. 그 언제 속하는데 불태우고 나서 뒤집었고 새 시대 새 하늘 새 땅이 복이지. 이 땅은 아담이 받았던 헌하늘 헌 땅이에요. 우리가 사는 땅은 저주 땅이에요. 그 6천여 달 얼마고 죽었어요? 940억이 죽었대. 저주 받아서. 저주 땅에 살다 저주의 쌀을 먹고 저주의 물을 마시고 육이 죽었다. 그럼 예수가 생명수인데 생명수 흐를 때는 천여 시들은 사람이 안 죽는다. 사망이 없으니까. 원리가 그래요. 그 예수님이 3년 전도할 때 여러 사람 만났어요. 뭐 별별 사람 다 만났어요. 그걸 기록하면 둘 곳이 없지만 대충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에도 어떤 서기관이 예수를 찾아왔어요. 예수님 나 좀 종으로 써주세요. 예수님 따라가면 영광 좀 누릴 것 같은데. 그때 예수님 대답이 이 사람아 사나 여우도 굴이 있는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도 집이 있는가? 있지요. 근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방역 한 칸 없다. 이 말이요. 그렇게 그 사람이 돌아갔어요. 그렇습니까? 내가 착각했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착각을 해요. 예수는 이 땅에 방 한 건 넘는데, 방을 많이 지으면 복인 줄 알고, 집 주세요, 집 주세요. 예수 막 달라. 그래서 재림 때 다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럼 재림 때 사는 방은 구의사방이요. 구의사방에 와서 살아야 예수 만나지, 다른 방은 예수 없는 방이요. 예? 예수 없는 것은 비진리라, 비진리. 우상숭배다. 그래서 솔로몬이 영광했지만은 박살났어요, 박살났어. 세 차례에 바벨론이 잡아갔어요. 왜 잡아 뜯어갔어요? 재개발에 재개발. 모순이니까. 그 수르바벨이가 재개발해서, 영광을 돌렸잖아요. 학계 2장. 9절이죠. 이 학계의 예언의 구의사 재단은 이전 솔로몬 영광보다 작다, 크다. 크다. 그 말씀 보면 알겠죠? 솔로몬은 선악가로 타락이 돼서 버리고 스룹바벨로 강건 역사로 머리돌로 다시 세운단 말이에요. 8절에요. 너희가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며 남아에서 호각을 불며 베다멘에서 깨우쳐 소리하기를 베나미나 네 뒤를 쫓는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온다 이 말이죠. 아수르가 사마리아 잡으러 온다. 그런데 열지파하고 유다지파 사이에 베냐민이 살고 있어요. 작은 지파가. 그 베냐민에게, 야, 너 정신 차려. 저 열지파 너 형제들이 우상숭배 금송아지 몇 달 잡혀가. 세 번. 아수르에게. 예? 그래, 771년 1차, 740년 2차, 721년 3차로 다 잡혀갔어요. 490년. 그러니까 큰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떠나면 저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계 교회가 많지만은 애굽 땅 중앙재단은 구의사 재단이에요. 하나님 하나 택해놓고 지금은 전투에 감춰놨어요. 그게 이사야 45장에 구수 사람 스바 사람 와서 하나님 이렇게 큰 세일을 왜 감춰 숨겨놨습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까? 그래 내가 비밀로 모락으로 숨어 있었다. 내 종을 전투에 감춰놨다. 그래서 이사 50장 10절에 택한 종의 담력인데 택한 종들은 그 고레스의 말을 들으라. 기름받은 고레스의 말을 들으라. 우리 재단의 고레스의 재단입니다. 이 강단에서 외치는 모든 4대 대선지 12소선지를 읽고 들으면은 조건 안 붙이고 무조건 일곱 명으로 고쳐서 데려간다 그 말이에요. 뭐 구원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쉬운 겁니다. 응? 뭐 힘쓰고 애쓰고 받는 구원이 아니에요. 모세 때 뭐 불배 물렸잖아요. 그냥 뜨면 죽어요 몸이요. 근데 노뱀을 쳐다봤더니 금방 살았어요. 응? 여러분 예수는요 공짜로 믿는 거고 순식간에 믿는 것이죠. 뭐 공을 드리고 뭐 절을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 믿음. 믿음은 선물이죠. 그래서 9절에 견책하는 날에 견책은 두드려 패. 회개하라고요. 에브라임이 항무할 것이라. 다 무너진다. 열지파가 금송아지 믿다가 무너진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지파 중에 피는 이스라엘을 보였노라. 반드시 심판이 온다. 근데 유다 방백들은 유다 방백, 유다의 죄는 또 뭐냐? 지게표 옮기는 자 같으니 지게표는 경계선, 땅 경계선을 저쪽 주인 몰래 옮겨 지어버리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옮겨. 사람은 양심이 있잖아요. 나도 시골 살아봤지만은 시골에 홍수가 나고 논두기 무너지고 바둑 무너지면요 밑에 사람이요 자기 논을 더 넓히기 위해서 깽이로 파서 땅을 넓힙니다. 위에 사람은 손해가 나죠. 그래서 암이 붙어요. 그러면 이제 면소에서 청량기사가 와서 청량해보면요 땅에 드러나요. 밑에 사람이 다 파먹었다.
그를 찾아주잖아요. 이 서울도 측량 회사에서 측량. 그럼 이 서울은 땅이 비싸니까 한 평이 얼마요? 그래, 그 잘못되면은 다 새로 재준단 말이죠. 지게으로 옮긴다. 자기 앞으로 많이 붙여놨다. 그게 선악가치 탐심이요. 내가 나의 진노를 저희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그 지게평인 것은요, 욕심이거든요. 그 형제 간에, 사람 간에 지게평인 것도 죄지만요, 하나님 것도 떼어먹어. 하나님 경계에서는 이율법인데, 하나님 것도 안식일도 떼어먹고, 십일조도 떼어먹고, 성비도 떼어먹고, 이 지게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법을 범했다, 이게. 자기 쪽으로 옮겼다. 자기 것도 많이 가지려고. 하나님 것도 내 앞으로 땡겨놨다. 그래서 십일조를 바치라고 율법에서 말했고, 이 말레기도 말했는데 안 바친다. 그러면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 성령이 와서 감동하면요, 토해요. 지게 옮긴 걸 다 물어줘야 돼. 바로 세워놔야 돼. 이거 잘못됐다. 그게 회개라. 회개가 구원입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하므로, 하나님 명령 쫓아야 되지, 사람 명령 쫓으면 안 되지요. 어?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케네시스 말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지.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당하는도다. 누가요? 에브라임 열지파가. 왜 잡혀가느냐? 여로보암 왕의 말을 들었다. 금송아지 믿자. 예루살렘 가지 말라. 8월 15일이 예배다. 이게 법을 바꿔서요, 인간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좀이 뭐요? 양털 놓치 깎아먹는 좀벌레. 좀이 오면요, 몰라요. 며칠 지나면 옷이 빵꾸 나서 좀이 긁어먹어서. 좀 잡는 약이 뭐요? 나고타리에 그것도 몰라? 나고타리 사다가 옷장에 놔둬요. 뭐지, 옷을 보관하려면은. 좀이 들어오면 다 긁어먹어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 멀쩡해도 좀이 들어오면은 못 쓴다. 구멍이 나서. 좀 같다.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유다도 그렇게 호시아 말 듣고 돌아오라. 새일을 고하라. 새일 창조를 받으라. 이게 마지막 경고요. 새 언약에서 이방인들이 새 사람 됐다면은 원죄를 너희가 못 뽑아내. 이길 힘이 없어. 여호와 새일이 있으니 새일을 읽고 들으면은 초막길 가서 7월 15일에 무조건 고쳐준다. 그 말이에요.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이 죄병이요. 우리가 뭐가 잘못되느냐? 잘못 안 한 게 하나도 없어요. 100% 잘못이요.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이 깨닫는 게 복이에요. 아, 예언을 읽어보니까 전부 내 잘못이야. 이제 살았다. 예언의 등불 뜨면은 주님이 찾아오신대. 예? 예언의 등불. 이 예언의 등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아수르가 도움 못 줘요. 오늘 뭐 소리나고 수교하고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아요.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상처를 낫게 하는 것은 예언의 등불이요. 좀 보고 갑시다. 베드로 후서, 응? 1장을 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에 이게 두 가지 시대가 있어요. 은혜 시대, 환난 시대. 이미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에 결국 영원했겠죠. 영원 구원. 육체는 죽고. 그런데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 썼어요. 15절 보세요. 1장 15절에 베드로 후서 1장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죽어도 너희들 생각해, 종말을.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강림이 뭐요? 재림이요. 주님 오신다.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고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는 예수의 재림을 친히 봐서 어디서 마태 17장 변화산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여기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서 합시다 그랬죠. 그 예수님이 변화된 예수님이요. 거기 모세도 있었지요. 엘리야도 있었고.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만왕의 왕이니까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 음성이요. 예? 자 마태 3장에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도 하나님이 음성이 나타났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런데 변화산에서는 한 마디 더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땅에 계실 때 벌써 재림을 보여줬어요. 베드로에게. 그 친히 봤다고 해서 베드로가. 근데 그걸 봤다고 복이 아니고 거실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눈으로 봤다고 뭐 소용이 있어? 내가 만나봐야 되지요. 예수님 품에 안겨야 되지요. 그래 이제 18절에 이 소리는 이 하나님의 소리 이 예수는 내 아들이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 이게 변화산이요. 거룩한 산이 있을 때 하늘에서 나음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19절이 중요한 거요. 그 이런 베드로가 본 변화된 예수님 재림을 만나려면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은혜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예언이다. 예언이 앞으로 될 일. 미리 예자. 미리 예언했다. 계시록 해놨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언을 무시한다는 게요. 아 예수 믿으면 되겠지 뭐 예언이 필요하냐고. 예? 그게 예수님에게 영혼만 구원받은 마음의 천국이지 뭐 또 천국도 있냐고. 이 사람은 천국이 네 개야. 몸도 천국, 마음도 천국, 땅도 천국, 무궁생도 가야 되고, 응? 그렇게 영이 가는 천국은 마음의 천국, 무궁천국이고, 육체가 가는 천국은 몸의 천국, 땅의 천국이라 이 말이요. 분별돼요? 몸이 어디 있어요? 몸이, 이게 몸이지. 마음은 있어요. 그 속에 있지. 마음은 볼 수 없어요. 몸은 만들 수 있어요. 땅에 살아야 돼, 천년을. 그 육체 천국이요. 지상 천국이요. 그게 계속 휴장에 천년 동안 왕도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그 베드로가 성신받고 편지 쓰기를 내가 변화산에 주님 변화를 봤다. 그 변화 좀 만나려면은 뭘 하라고? 예언의 등불을 들어야 된다. 확실한 예언이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다시 예언하라. 이게 새일 창조요. 오늘 목사님들은 새일을 몰라요. 새 언약 예수 피만 알지. 재림의 동방역사, 구의사재단, 중앙재단, 다림줄, 머리돌, 북방한란, 수륩바벨 고래서 마엘을 하세바서 몰라요. 저는 몰라요. 모르면서도 입으려고 자꾸 대적해. 그게 사탄이요. 사탄이라니까요. 사탄은 성경 몰라요. 그래 선지들이요. 다 사탄에게 말해 죽었어요. 사탄이가 누구 속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 속에, 왕의 속에. 그래서 이사야도 맞아 죽고 예레미야도 맞아 돌에 맞아 죽고 애굽까지 가서 뭐 예수도 맞아 죽고 마귀들은요 왕권 만드는 막대기요 막대기. 그렇게 이사 10장 5절에 화 있었지니 아수르 사람 그는 나의 진노 막대기 이렇게 했어요. 소련이 막대기요. 우리 한국 잡아가요. 구의사 재단 모르면은 육체 심판이요. 그러면 구의사에 와서 세일을 들으면은 육체에 안식이 와 육체 천국이 와 육체 천국 몸의 천국. 응? 예언의 등불 들어라. 근데 뭐 하냐? 예언에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다윗의 집에 새벽에 강명한 새벽별 예수를 갖춰 재림 새별이 너희 마음에 또 오르기까지. 예? 이 계시록 21장의 강명한 새벽별 예수는 강명한 새벽별이다.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 아니라 이것이 뭐요? 이 예언을 주의해라.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그 예언을 전하는 교회가 74년도 구의사 학회 서거라로 출발한 우리 재단 아니면 세일중앙교회. 그래서 먼저 알 것은 자 성경은 먼저 알 것은 나중 할 게 있는데 먼저 알 것은 경의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 예언은 구약 12 선지 소선지 4대 대선지 16사람 선지서를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사람이 손대지 말라. 예? 예수님이 이룬 것은
언약을 성취된 거고 새 언약 예언이 이제는 새 일을 이루는데 재림 주 만나는 길이 애굽 땅 중앙지대다 그 말이죠. 사사리 풀지 말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예? 예언은 하나님 것이지 사람이 손대지 안 된다. 손대면 안 된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게 일곱 영으로 기록했다. 그 일곱 영이 뭐냐? 이 영을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아요. 응? 그 초막절에 일곱 영은 처장은 새 예언을 이루는 거고, 오순절 일곱 영은 만민에게 예수만 믿고 천국 가라고, 육체는 죽고, 근데 초막절에 성령은 남종 여종에게 부어주니, 종들 중에 임하된 자가 14만 4천 명은 몸이 변화가 돼서 왕이 되고 썩지 않고, 예? 이런 축복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언의 등불이 있다. 그게 이날까지는 이루어진 예언은 십자가 부활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 영원 구원, 앞으로 이루어질 남은 예언은 육체 구원, 땅의 안식, 천년 안식, 재림 예수 만나는 새일 예언이 확실한 예언이다. 그래서 이사 40장 9절에 새일을 구하라 명령이요. 새일을 구하라. 하나님 명령이요. 새일을 구하라. 새일을 안 구하면은 내 종들이 속인 게 뭐래다. 그럼 내한테 문자 보낸 사람도 새일 알아? 당장 새일 아냐고. 이제 문자 보내지 마. 버티도 않을 테니까. 응? 말도 안 되소리. 유치하게 짝이 없으면. 만날 무슨 천국의 마음이 있고 무슨 뭐 예수님 뭐 사복음서 그것만 자꾸 문자를 날려. 내가 그거 모를 줄 알아? 내가 12살 때라다 그거. 그렇게 살아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을. 그 사람이 내한테 문자 안 보내면 내가 이 기독교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무치고 뭐 하는지. 만나요. 나비야, 나비야. 응? 노란 나비, 흰 나비. 이렇게 놀고 앉아도 유치원에서. 창피하게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가 말한 대로, 응? 확실한 예언이 있다. 예언서 읽어보라고. 모르면 와요. 배우러 오라고. 이사야 1장부터 쭉 읽어보고 모르면 배우라고. 그게 우리 마음의 죄란 말이에요. 그 새길 걸 다 새기면 하루에 죄까지 이사 25장 6절 8절에 원죄를 뽑아준다 이게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인데 당신의 백성이 죽길 원치 않아. 악인도 회개를 원해요. 그 예언서 모르면요. 입도 열지 마 이제는. 사복음서 말하지 마. 다 끝났어. 믿음의 법 끝났어. 예언의 법이라고. 율법이 끝났는데 율법 주라고 막 어리석잖아. 바보잖아. 독사 새끼들. 응? 그래도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겠어. 바보들이. 믿음의 법 천국가는 끝났다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유대 산발에 따뜻하면 끝난다 해서 마태 24장 14절에 끝나는 법을 왜 들고 다녀? 지금은 예언의 법인데 다시 예언인데. 알아들었어요? 대답도 안 하네. 오늘 잘 들어봐요, 설교. 내가 뭘 전하는가? 앞으로 마땅히 될 예언서, 재림 주 만나는 새일, 새 시대, 하늘 천국 말고 땅의 천국, 예수님 지상 왕국, 만왕의 왕으로 통치할 때 육체로 와서 육체로 통치한다. 거기서 아들 딸 낳고 천년을 살아 안 죽고 전쟁 없고 마귀 없고 그게 에덴 회복이 온다 이 말이죠. 그게 둘째 아담의 축복이요. 자 호세아 5장 14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심판에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실현 기간. 이제 호세아 말 듣고 우리가 잘못했다. 회개하고 오기를 기다린다 했어요. 이것이 5개월까지 오면 돼요.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그게 택한 자는 고난의 풀무요. 왜 고난이 왔느냐? 내 잘못을 깨달아. 돌아오라고. 징계를 내려 징계. 징계가 처음엔 아름답지 못해 즐겁지 않아. 그러나 징계를 받고 연달되면요. 의의 평강 열매를 맺혀. 그 솔로몬도 징계받았어요. 그래서 수르바벨 돌아와서 회복시켰어요. 여기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이 문장이 끝났어요. 6장으로 이어지는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예수님이 우리 대신 찢겠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찢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찢어도 소망 없어. 예수는 찢어도 부활했으니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그래서 제3일에 부활이요. 예수가 십자가에 찢었는데 못 박고 채찍을 치고 막 살이 찢어졌는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인데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은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만하시고합시다. 30절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만대를 정하시고 구약에 고하시고 보여주시고 신약에 주님이 친히 와서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셨나이다. 가신 그대로 구름 타고 올 때 만나셨고 예언의 등불을 들랐고 베드로를 통해서도 모두 선지를 통해서 새 언약과 새 일을 예언하셨나이다. 1차는 새 언약으로 주님이 우리 죄짐을 주고 가셨고 2차는 우리 데려오실 때 영광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에 우리 속에 어둠이 있으면 안 되니 예언의 등불 비춰서 초막기를 고쳐서 새마구 입혀서 공중에 만나게 되겠나이다. 다 통참하시도록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